애랑제리 시작 바로 스타트. 자기장 한번 봅시다. 비행기 경로를 한번 보고 차를 조금 구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로 가자. 어제 스쿼드 재미있었어요. 어제 스쿼드 재밌었죠? 맞아, 어제 스쿼드 재밌었어. 너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.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. 어제 치킨만 6번 먹었을 거예요. 경쟁전 하면서 완전 꿀잼이기는 했어. 오늘 금요일이라 핵이 좀 있을 거예요. 금요일날은 핵이 꼭 있더라고요. 슬슬 있을 텐데 다음 서클 어디를 주려나? 아, 여기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일단 한 명 컷? 여기 능선은 혼자 솔로일 때는 먹어놓기 조금 힘들거든요. 다른 집 한번 찾아봐야겠는데? 여기도 어딘가 있을 텐데. 갔어. 뒷바퀴 하나 깨주고 30초 뒤 서클 바뀌어요. 그때 움직이죠. 어, 한 번 더 줬어. 좋은걸? 아, 바퀴 깨서 써야 된대. 오케이, 좋았어. 한 명 또 잡았고. 아이고, 대사건 났네. 대사건 났어. 저기 앞에 있는 쪽집 한번 쓰면은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없다는 가정하에. 근데 만약에 이게 저쪽으로 갔는데 바퀴를 깨는 친구가 있으면 이게 참 곤란해지거든요, 여러분들. 뒤쪽 라인에다 세우고. 없고. 연막이 가득하네? 누군가가 저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? 싸우고 있나봐요. 한 텀 더 보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? 자기장 좋아서. 이게 아마 학교는 아파트 쪽으로 줄 거예요. 이 집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. 다음 서클에 이제 어떻게 튀는지 보고 들어갈게요. 이게 능선 쪽으로도 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전 이 집을 먹어야겠죠? 이제 이거 학교 쪽, 학교가 거의 센터가 되고 아파트가 한 반 정도 걸쳤을 때 그럼 여기 바로 들어가야 돼요. 지금 샷건 든 사람들이 좀 있네. 집 뚫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듯. 화염병으로 뚫어야겠다. 일단 위협사격 못 오게, 못 오게 해야 돼요. 길리였어. 보급 먹은 것 같은데. 봐봐요, 이렇게 줬죠 아까.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. 여기를 먹어놓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위쪽을. 아파트를 먹으면 안 돼요. 올라갈 때 좀 힘들어져서 차라리 야에 여기를 먹어놓는 게 좋거든요. 지금 차가 살아 있을 때 가죠. 차가 살아 있을 때 가야 될 것 같아요.
최대한 안 맞으려고 제가 이게 무빙한 거예요. 삼촌께 아껴야 돼서. 지금 차한테 올라갔거든요. 저 친구 아마 능선에서 사이드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. 저 친구를 잡으면 차까지 쓸 수 있어서 일석이조거든요. 나무에다가 한번 쏴줘야 돼요. 지금 이쪽에도 있거든요.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. 자르고 조금 더 유리해졌죠. 그러려면 그리고 여기다가 연막 하나 더 펴놓고 상대방이 조금 더 지연돼서 들어올 수 있게 딜레이를 주는 거죠. 밑에 쪽에 한 명 있네.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앱답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. 살짝 위쪽이 불안하긴 한데 밑에 쪽 한번 보죠. 올라오는 친구 체크해야 될 듯. 바디샷 한 대. 용박사. 이래서 바디샷 쏘는 거예요. 지금 헤드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단 바디샷으로 그냥 상대방 아머 조끼 같은 거 방어구 다 깨놔야 되거든요. 일단은 저 친구는 죽었고 이쪽 라인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 라인. 이쪽 라인 먹으면 여기가 카운터죠. 내려오면서 아마 저 잡을 거예요. 자 여기다가 연막 하나 펴주고 어그로 연막. 지금 연기 올라오죠. 보이세요? 여기? 저기 한 명 있다는 소리예요. 차로 아마 저기다가 파킹 해놓고 근처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맞죠? 소리 정확했죠? DBS가 쐈는데 벡터 킬이 떴어요. 뭐지?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? 상황이 여기 먹으면은 제일 좋은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한 명은 찾았고 한 명은 아마 285 쪽에 있을 거예요. 연막 치죠? 들어오려고. 자 얘기했던 대로 있죠? 잘라주고 밑에 푸시해야 돼요. 소리 냈으니까. 자 저는 이제 능선 먹었고 수류탄으로 잡아볼게요. 자 초 세고 밑으로 깔아주면 이렇게 마무리. 이렇게 해서 치킨까지 드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참 쉽죠? 제가 설명해드린 거 참고하시고 드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나이스 굿게임. 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나이스 치킨. 자 7킬 했는데 뭐 총성군 1킬 1킬 나머지는 다 수류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파는 감자가 다 했다. 다시 보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 킬이었죠. 보셨나요? 제가 여기서 이 친구를 쏜 게 아니고요. 어차피 쏘면은 샤도바가 좀 날 것 같아서 뒷바퀴를 좀 조준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균형을 잃고 차에서 내리거든요. 보세요. 뒷바퀴가 깨졌을 때 반응. 이렇게 미끄러져요. 이 친구 여기서 잘 쐈는데 제가 수류탄을 먼저 던졌죠. 바로 던지면서 푸시. 이게 뒷바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내리죠. 이럴 때는 제가 점프하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찾았어요. 그리고 위로 던졌죠. 그리고 더 뒤에 있나 보다 해서 위쪽에서 터지게끔 이렇게 마무리. 그리고 아까 여기 끊어 쏜 거거든요. 조끼가 거의 멀쩡하죠. 왜냐면 후반부에는 이제 파밍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특히 에란길은 뭐 산옥이면 모를까?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구를 좀 아끼려고 끊어서 쏜 거예요. 제가 최대한 안 맞으려고. 이게 상대방 시점에서 보면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.
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? 이 친구가 손이 꼬인 거예요. 지금 쏘면서 이 조준 좀 풀릴 때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. 여기서 이 친구 쪽으로 수류탄을 던진 게 이 친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차 쪽에다 그냥 던진 거거든요. 그럼 이 친구가 수류탄 터지면 놀래서 나와요. 어딘지 모르죠. 계속 찾죠 저를. 저는 알고 있고 하나 더 던져서 데미지 주고 이제 여기서 수류탄으로 마무리하죠. 마무리하고 가자마자 연막 먼저 피죠. 제가 안전하게 파밍하려고. 그리고 앞쪽에도 연막. 여기는 이제 시야 가리기용 그리고 어그로용. 이렇게 연막이 퍼지면은 이 친구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.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연막도 있으니까 정신이 없죠. 그리고 아까 차 있는 쪽 보니까 길이 있어서 이거는 스르륵으로 잡아주고. 이게 아까 앱W로 제가 바디샷을 쐈잖아요. 여기서 보세요. 이 친구 삼조끼인데 이렇게 돼버려요. 이럴 때는 그냥 바디샷 쏘는 게 나아요. 헤드 쏘면 좋은데 헤드를 미스가 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한 명을 빨리 잘라버리는 게 좋겠죠. 제가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 내려온 거를 체크를 하고 앱W로 이거는 정확하게 헤드 맞추고 생존 3에서는 바로 뛰어야 돼요. 제가 한 명을 잡으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. 저 친구 위치 가운데에서 봤죠. 이게 왜 이런 능선을 먹냐면은 이게 제가 왼쪽도 쓸 수 있고 오른쪽도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밀어도 돼요. 이쪽에서 여기서 내밀어도 되고 이 친구한테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. 이 친구는 엄폐물이 바위밖에 없으니까. 보세요, 이 친구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플레이하고 있잖아. 이래서 능선을 먹어야 돼요. 실탄 맞으면은 회복하기 바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핀을 뽑고 던지느냐 차이. 아셨죠? 이렇게 해서 치킨 드세요.